드디어 동정심이 있어요. 항상 배 될 적에 밀고 들어오니까 다리 안 끼게 조심해야 돼요. 작살나진다 다리. 크리를 커팅을 해야 되는 날이에요. 네. 날 칼날은 없지만 그래도 날카로워요. 네. 그래서 최대한 이 정도 녹았으니까 이렇게 최대한 커팅해야 돼. 한 세 조각 정도 나게 새우가. 네. 전체를 다 먼저 커팅부터 해요. 네. 물에 한 바가지 떠가. 네. 한 바가지 떠가. 안녕 만들어야 돼. 네. 들어올 때 할게요. 네. 자. 네. 오늘 같은 날에는 물을 좀 섞어서도 괜찮아요. 멀리 지는 게 아니고. 또 커팅. 나중에 입질 막 터질 적에는 네. 중간중간 할 시간도 없어 그러거든. 네. 이 정도만 해놓고 한 번 정도 하면 되는데 손으로 딱 잡아요. 손으로 잡아요. 꽉 눌러. 꽉 잡아요. 놔봐요. 오케이. 됐어. 그 감각을 잘 알아야 돼요. 네. 조금 뻑뻑한 감이 돼야 나중에 멀리 가고요. 네. 질척하면 멀리 못 던져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약간 퍽퍽한 감이 있어야 나중에 멀리 던지고 싶을 때 멀리 던질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아직도 있잖아요. 이따가 한 번 더 섞자고요. 네. 이걸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놓고. 빼고. 낚싯대는 이거 쓰시면 돼요. 네. 이걸로 내 금액 산정해서 나중에 알려줄게요. 자, 네. 됐죠? 뜰 때는 웬만하면 남의 거 안 쓰는 거예요. 네. 자기 장비는 원래 자기가 써야지. 일단 지금 세팅 순서예요. 이렇게 다 해놓고 항상 낚시하기 전에 뜰채부터 세팅 해놓는 거예요. 연결 제대로 하고 놓고 얘를 돌려요. 얘를. 그리고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뜰채질은 나중에 시킬 텐데 항상 끝에를 쭉 빼고 가야지 이게 안 돌아가. 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접어놔야 돼요. 이제는 됐고 제가 한적한 데다가 선생님은 초보기 때문에 잘 나가는 집을 세팅해줄 거예요. 잘 던질 수 있는 집으로 제로 알파 새우 무게로 잠기는 게 느껴지는 아주 예민한 집이에요. 제로보다 좀 무거운 집. 자, 봐요. 하나, 둘, 셋. 끊고, 넣고, 마무리하고. 자. 이렇게 하면 3m인가요? 네, 3m 정도 돼요. 짧게, 짧게 하면. 자, 됐죠? 네. 이게 얇고, 여기 두껍거든요? 네. 그러면 항상 얇은 건 두 줄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두 줄. 이게 겹쳐요. 겹쳤죠? 좋아요. 연습했다 그랬죠? 직결. 직결, 하나. 모든 직결은 이게 보강 팔자 직결이에요. 됐죠? 하나, 둘, 세 번만 감아야 돼요. 많이 감을 필요 없어요. 그럼 오히려 약해져요. 잡고. 됐죠? 쭉 뽑아요. 그 다음에 살짝 줘요. 됐죠? 마지막엔 어떻게? 힘으로. 충분히 마찰을 줄여주고 마지막 살짝. 그냥 하면 여기 파이 쭉 먹어요. 여기 툭 터져요. 됐죠? 자, 잡고 얘를 이용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처음에는 옆으로 빼세요. 옆에다 고정시키고 봐요. 이렇게. 자, 요거를 가이드를 잘 맞추고 쭉 빼고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자, 봐요. 쭉 빼고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한번 해주면 이제 다음에는 일찍 올 때는 갯바위에서나 아무 데나 연습을 하면 좋겠죠? 여기 보면 틈 있죠? 꺾어진 거. 이게 정 가운데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보이죠, 이거? 홈 있잖아요, 이 홈.
초보니까 내가 목줄을 짧게 해줄게. 오늘은 쥐치가 많다고 하니까 내가 일부러 이 목이 긴 바늘을 쓰는 거예요. 이게 길어야지 모기가 여길 무니까. 짧은 바늘을, 단자 들어간 짧은 바늘 쓰면 목줄이 뚝 끊어져요. 그 물고기 날카로운 이빨에. 오늘 쥐치가 많다고 해서. 며칠 돌리기 편하죠? 이렇게 매니까? 저 텐션 네. 이용해서? 네. 보통 바늘은 좀 큰 편이고 목줄이 그에 비해 작잖아요. 네. 그러면 한 11바퀴 정도 할게요. 아... 꼭 9바퀴가 아니어도 돼요. 놓고 자 살짝 내려놓고 올리고 자, 바늘을 끼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한동안은 그냥 이렇게 껴요. 최대한 바늘 안 보이게. 그렇죠? 등으로요? 네, 등으로 껴요. 그래야 나갈 때 안 떨어져요. 자 잡았죠? 네. 이걸 최대한 이렇게 붙여요. 조수 있게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게. 아, 네. 그래야 던질 적에 유동이 없어요. 자, 봐봐 이렇게 이렇게 던졌죠? 네. 봐요. 뒤쪽 잡고 있어요 이렇게. 네. 좀 조류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틀리게 냅둬야 되는 거예요, 모든 낚시가. 네. 어? 줄을 잡고 있으면 안 돼요, 텐션은. 항상 조류가 나가면 조류가 나가게 이렇게 적절한 텐션을 줘야지. 그렇죠. 살짝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던지면 조류가 자꾸 다 절로 가잖아요. 네. 밑밥을 안 줘도 돼요. 네. 밑밥을 안 줘도 여기가 밑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굳이 줄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씩만 하자고요. 밑밥 주지 말고. 자, 이렇게 잡고. 자, 이제 와요. 이쪽으로. 조심해서. 줄 너무 늘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고개를 당길 적에는 과감하게 당겨. 네. 안 그러면 여기 박아버리니까. 네. 저기 보면 형광색 조수께 보이죠? 네. 줄을 팽팽하게 잡아야 입질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저 잡고기도 엄청 많이 있는 거 보여요? 바닥에? 네. 줄을 좀 팽팽하게. 감아서 그렇죠. 그래야 손에 투덕거리든 모든 느낌을. 그래서 새우 떨어지면 또 던지고 계속 그 일을 해야 돼요. 이제 밑밥을 던지면 안 돼, 절로 크리를. 그러면 저녀들 때문에 낚시 못해요. 네. 통지를 안 해도 돼. 요거만 계속 새우 던지고 던지고 뒤에 조심하고. 왔다. 더 빨리. 무겁다. 안 돼. 안 돼. 좀 큰 거 잡았다. 새끼 아니다. 좋아. 와, 줄무늬도 있다. 어디 부딪혔나? 왜 가벼워진 느낌이지? 아니다. 와, 끌려가. 힘을 어떻게 빼요? 오, 크다. 이거 뭐예요? 먼저 끌어. 아이고. 와,
내가 아까 이번에 막 끌고 갔는데 봤어요. 우와. 우와. 우와, 힘 세다. 이야, 제일 크다. 형님 보이십니까? 덕규 형님 보이십니까? 이거 제 손으로 잡은 겁니다.